나부터 봄이 되어 살겠습니다. 시대가 되게 냉혹하고, 이렇게 혼자서 열심히 아등바등 살아야 하는 사회인데, 얼어붙지 않도록 공동체가 되어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나는 봄이 되어 살겠습니다. 라고. 저는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난 뒤부터 계속 집회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거든요. 근데 되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세월호 광장에 모이셨던 그 이제 유족들 어머님들이 이제 2015년에 봄에 머리 삭발을 하시면서 시위를 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되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무엇이 어머님들의 머리를 이렇게 밀게 하셨는지. 근데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머님들 마음을 해주면서 머리를 붙여드렸을 것 같아요. 자르지 말라고. 이렇게 머리가 빨리 나게 했을 것 같아요. 울컥하네요. 그 얘기를 하니까.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너무 회의감을 느꼈었어요. 저 연예인들에게 관심이 좀 많았어요. 아무래도 기자를 꿈꾸다 보니 저런 사람들 인터뷰하면 좋겠다. 저 사람들은 뭘 하고 살길래 저런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질문들이 생기잖아요. 호기심들도 생기고. 그래서 되게 처음에는 그런 글들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한테만 집중을 해야지? 왜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느냐, 그런 사람들에게 뭘 배울 점들이 있느냐라는 말들을 많이 들었었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치유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림을 보면서도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영감을 받을 수도 있는 건데 많은 이렇게 고전이라고 불리는 소설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건데 교회에서는 그런 어떤 다양한 루트를 혹시 잘라내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문화 안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교회에서는 오직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아이러니한 거죠. 제가 청년들한테 비겁하다라고 말하는 건 조금 실례가 되는 말이고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싸우다가 이제 대부분 그렇게 나가죠. 상처받고 나가는 거죠. 이제 대화가 잘안 되는 거죠. 목사님, 저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뭐, 목사님, 전 살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돌아오는 답들이 그냥 단순하게 기도해라, 말씀 봐라 라고 말하는 것들이 사회 문제를 보면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이제 나름 열심히 찾으려고 교회로 오는 건데, 교회가 그러한 답을 내지 못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했을 때, 교회가 솔직한 답을 못해주는 게 지금 실정이죠. 요즘 청년들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시위를 나가서 느낀 건데, 아, 드디어 말하지 못했던 그런 억압받았던 것들이 이제 드디어 터졌구나. 그리고 어른들이 이야기하셨던 공부해라, 경쟁해라, 어떤 어른들이 잘 되고자 자식들에게 했었던 말들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사실은. 사실은 우리 개인의 미래는 개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잖아요. 이렇게. 이대 사태처럼. 사실 이대 사태 때 저는 되게 멋있다고 느꼈어요. 남성,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여성, 그러니까 약자, 사회에서 약자라고 느껴지는 그런 여성들이 나름 횃불을 들고 이 잘못에 대해서 학장 물러가라고, 이렇게 졸업식 때 학장 물러가라고 말하는 그런 외침들이 저는 되게 멋있다고 느꼈었거든요. 사실 하나님 나라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사회 약자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거대한 파도를 이뤄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아, 청년들에게 희망이 있구나.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교회는 나니아 연대기 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린이 찬양 중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 찬양이 있잖아요. 근데 그 찬양 가사를 쭉 보면 아이들이 그 독사굴에 손 넣어도 손을 물지 않고 사자들과 어린 양이 이제 뛰어노는 그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니아 연대기처럼 동물들과 사람과 교감을 하고 함께 왕국을 이루어가면서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러한 예배의 공간이 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